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민낯이 원피스 암울파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민낯이 원피스인데요, 모죠. 근데 이 암울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겨드랑이가 채예요. 그래서 채이니까 겨드랑이를 이만큼 정도 파주는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은 이걸 보니까 뒤에 지퍼가 달려 있고 이런 원피스인데요. 우라가 전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 들어가 있네요, 우라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아물쪽에를 뒤집어 줘야 되죠, 이쪽에를. 그래서 이렇게 우라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보니까, 여기가 도매가 돼 있네요. 그럼 이걸 뜯고요. 자, 이런 민낯을 할 때는요, 손님들이 입고 있을 때 봤을 때, 우리가 민낯이 볼 때는 어깨가 너무 많이, 목이라든가 목이 많이 파여서 어깨를 줄여달라고 그렇게 올 경우가 있는데요. 항상 어깨, 이 아무리 체이나 안 체이나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거 볼 필요는 없고 손님이 입어본 게 아니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할 때는 겨드랑이를 딱 자를 대서 얼마만큼 파줘야 되겠는가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아까 보니까 여기를 1인치 반 정도 파줘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자를 대고 1인치 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맞춰서, 뒤집어서는 똑같이 맞춰줄 수가 없는 옷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해서 겨드랑이만 이렇게 파주면 돼요.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이 좁은 사이로 뒤집어서 이제 조끼처럼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맞춰볼 수는 없죠. 그래서 밑에를 정확하게 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입혀봤으면 앞에 암홀을 더 파줘야 될 것인가, 어쩔 것인가를 살펴볼 건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제 입어서 잰 것이 아니고, 엄마가 가지고 오셨어요. 아무리 채인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그 분량을 파주기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1인치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뒤집어서 이렇게 파줄 겁니다. 자연스럽게 파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싱으로 가서 해보죠. 자, 이렇게 닷질을 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닷질을 했죠.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닷질을 했습니다. 자, 이 길이서 이 길이가 이 길이하고 잘 맞는가 봐야죠. 자, 이렇게 해서 맞춰보니까 대충 길이는 맞았어요. 이거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럼 미싱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미싱에서, 자,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자, 미싱을 향해서 이렇게 돌려놓고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만들어진 그대로 해서 박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박아줄 겁니다. 최소한 자연스럽게. 악기 우라하고 우라를 최소한
나갔으면 암홀은 돌아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시접을 4분의 1만 두고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도 가위꼬미를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그래서 오예. 조금 더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닫지 한 것보다 좀 덜 박았는데 좀 더 박죠. 한꺼번에 박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넉넉한 건 탈이 없지만 작은 거는 탈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지 한 대로 박았습니다. 한쪽 더 박아볼까요? 쪽기 우라 같은 거 뒤집는 거, 나시에 우라가 있는 거 뒤집는 거 어렵고 까다롭죠. 자, 각을 한꺼번에 같이 맞춰서 박으려면 힘들 수도 있어요. 두 번 해도 됩니다. 박아놓고 좀 더 박고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주고 채소 나무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그리고 시접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고 자 이렇게 정도면 많이 파지네요. 아무리 이렇게 해서 가위꼬미 좀 넣어주고 돌아가는 부위는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뒤집어서 다려주면 됩니다. 민나시 원피스 암홀 파이는 거. 암홀 파주는 거 해보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사오죠. 인터넷 안 만든 사람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가 봐요. 자 이제 다리미로 다려보겠습니다. 이런 거 다릴 때는 대스망을 놓고 이렇게 놓고 다려야 되죠. 이렇게 놓고 다립니다. 다릴 때 대스망에 놓고 그리고 우라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다려주는 거죠. 껌을 끄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최소한 이렇게 펴서 이렇게 다려주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려줍니다. 이렇게 다려주니까 어때요? 잘 되죠? 자,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볼까요? 암홀이 커졌네요. 이제 넉넉해졌어요. 자, 이건 별것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라를 쭉 당기고 이렇게 완전히 당겨. 근데 여기가 찝혀졌네요. 다시 해야 돼요. 우라가 찝어졌어요. 자, 다행이네요. 우라는 잘리지 않았어요. 찝어진 데를 다시 뜯어 박아줘야 돼요.
다시 한번 박아주겠습니다. 오라가 약간 찝혔거든. 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같이 다려주고. 자,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니까 자, 이제 이쁘게 됐네요. 이제 커졌죠? 이제 넉넉해졌어. 입기도 좋게 됐어요. 이렇게 겉에서도 이렇게 남짝지게 한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민낯이 암홀 채이는 것 암홀 파주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잘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이걸 이것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도매 시켜주는 거죠. 그럼 다 됐는데요. 도매를 한번 시켜볼까요? 자, 도매 시키는 거는 도매 시키는 거는 이렇게 뒤집고 우라하고 우라를 이렇게 우라하고 우라를 이렇게 뒤집어줘서 꿰매주면 됩니다. 손으로 해줘도 돼요. 도매 해주면 우라가 이제 여기서는 밖으로 빠져나간다거나 흔들리지 않죠. 이렇게 해주면 이쪽도 해볼까요? 이쪽도 여기서 여기를 잡고 여기 오라고 여기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여기 오라를 잡고 이렇게 오라를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펴주고 여기서 한번 도매를 시켜주면 오라가 겉으로 빠져나가지 않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낯이 원피스 민낯이 원피스 암홀파기 한번 해봤습니다. 넉넉하게 됐네요. 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초보자도 다 할 수 있고 수선을 가벼운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암홀이 박아내리기 조금 힘들죠. 그래도 섬세하게 하면 됩니다. 자, 수선교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자, 이렇게 해서 민낯이 원피스 체인은 암홀 파주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